산타 TV. 짠.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도봉산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갔던 데는 도봉산 역으로 해서 신선대로 올라가는 코스고, 오늘은 우이동으로 해서 우이암 능선으로 오봉에 올라가는 코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은 왕복 한 3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친한 동생과 함께 도봉산 오봉에 올라보겠습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열혈 구독자 찐이입니다. 저랑 지난번에 북한산 같이 한번 대군대 올라간 적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등산에 재미를 붙여서 오늘 도봉산 두 번째 등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친한 동생과 함께 도봉산 오봉에 올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국립공원이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탐방로 외에 벌금 내야 돼. 근데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지난번보다 낫지. 누가 봐도 등산로처럼. 지난번도 괜찮았어. 지난번에 북한산 갔을 때 코스도 고생하고 비 엄청 비도 다 맞고. 근데 등산의 첫인상이 그런데 그래도 재미있었다니까 참 다행이다. 요즘 비 맞고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 흔치 않은 경험을 했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처음이야. 비 맞고 돌아다니고. 비 맞으면 등산하는 거 재밌어. 근데 여기 바로 깔딱고개였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등산하기 전에 도봉산 검색해봤는데, 도봉산 최근 뉴스에 페스티벌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9월 28일? 9월 마지막 째주 주말인데 28, 29 그 마지막 주말에 도봉산에서 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도봉산 페스티벌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산행 행사도 하고 공연 행사도 한대요. 9월 마지막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신기한 게 그 어렸을 때도 뱀딸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 뱀딸기? 뱀딸기랑 산딸기랑 모양 다른 거 알지? 알아. 그리고 산딸기는 이런 데서 나는 열매고. 아니야? 몰라. 뱀딸기는 아무튼 땅에 있어. 아닌가? 그게 모양이 약간 다르던데. 뱀딸기는 동그랗고, 매끈하게 생긴 거 있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있고. 산딸기는 그 산딸기처럼 생겼어. 뭔 소리야? 산딸기는 당연히 산딸기같이 생겼겠지. 계속해서 우이암 쪽으로 가겠습니다.
등산로 가는 대로. 난 이런 데는 허벅지가 너무 아파. 아니 스쿼트 하루에 10개씩 한다며. 딱 10개 해서 끝내. 운동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10개면 그것도 어제 등산한다고 좀 한 거야. 신경 써서 이틀 동안 신경 많이 썼네. 와 스쿼트 10개 아무나 못하는. 그 알지? 마지막 10번째는 거의 날리는 거. 어우 열. 여러분 스쿼트가 이렇게 위험한 운동입니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자두사탕 씻은 물 같아. 아마죠? 많이 닿아요. 나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가지가 않아. 여러분 우이암 코스에서 원통사 지나고 바로 우이암 올라가는 깔딱고기의 계단 보수공사 중입니다. 아니 잘 올라가시네요. 저요? 네. 매일매일 스쿼트 10개만 하시는데요. 아, 스쿼트 10개씩 해서 그런가? 짠. 아! 꿀오떡 먹는 귀신이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가끔 먹어줘야 돼. 계속해서 오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먹는 거 참는 게 너무 힘든데 이 친구에게 먹는 걸 참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먹는 거 어떻게 참아?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배고파. 근데 딱 움직이는 순간부터 배가 확 고파지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도 배고프면? 가만히 있는데도 배고프면? 아니 더 가만히 있어. 뭘 했을걸? 더 가만히 있으라고? 아, 뭘 했을걸? 아니 산딸기도 산딸기가 생겼다고 하지 않나? 왼쪽 오른쪽? 잠깐만. 아 똑같은 데네. 거의 다 왔어 지금. 지금 오봉 밑에야. 예쁘지? 그래도 얼마나 깨끗해. 꼭 사람이 키우는 애들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뿅! 귀엽다. 솜방망이라지. 발만 보면 호랑인데. 어흥. 짠. 오봉 아래 우회로 직선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직선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북한산 등산하고 재밌다고 등산화도 샀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등산의 매력. 등산은 약간 내가 얼만큼 올라왔는지 중간중간 눈으로 보이니까 성취감이 좋아서 다시 등산을 꼭 하고 싶었어요. 아, 자 그럼 오봉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산타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봉! 봉 받으세요.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친한 동생과 함께 도봉산 오봉에 올랐습니다. 이 우이암에서 오봉까지 올라가는 코스는 아까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5시간 정도 되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도 잘 정비돼 있고 이런 계단길도 좀 잘 돼 있어서 등산하기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계단을 싫어해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러면 오늘 등산 도봉산 오봉 같이 올랐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산을 두 번밖에 안 탔지만 진짜 오봉은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꼭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을 만큼 되게 예뻤던 곳인 것 같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북한산이나 이런 쪽에 올라가서 오봉이랑 도봉산을 많이 봤었는데 도봉산에서 북한산을 많이 바라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오봉에서 오봉하고 북한산 백운대를 동시에 보는 뷰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곧 있으면 가을이 오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마지막은 저희 산타TV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찐이에게 등산이란? 등산이란 동행이다. 동행이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TV